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승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오늘 제가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정부가 다가오는 7월부터 1차 접종을 맞거나 예방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발표를 했어요. 예. 아, 정말 다시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마스크도 벗게 되면은 네. 뭐 이제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쵸? 그렇다면은 소비재 관련 술도 많이 마시고 또 뭐 영화도 많이 볼 거고. 그렇죠. 저 근데 우리 은별 씨가 네. 수익 나셨다던데요? 아, 네. 오늘 드디어 어떤 종목이에요? 기다리던 종목이 수익이 나서. 어느 종목?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영화 관련 영화, 종목입니다. 야, 네. 땡땡 CG 그거. 네, 야, 제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걸 사셔가지고 수익 나신 거예요. 저는 다시 봐야겠는데요. 아, 정말요? 예,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방송 준비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실제로 네.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야, 이걸 샀다니. 네. 이렇게 다양한 업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내 종목 과연 올라가게 될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서 오르는 종목이 있고 기다려서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명승부사님께서 한 종목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 종목에 대해 걱정했고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54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민 상담 명승부사님과 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힘차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승부사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디테일한 전략을 잡아주시는데 그 전략 잡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USB를 선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의 또 비법과 함께 앞으로 좋아질 종목 섹터에 대해서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USB 오늘도 다섯 분께 추첨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문자로 보내주세요. 명승부사 응원하신 분들 또 뽑힐 확률이 더 높겠죠. 자, HMM처럼 강한 종목들로 이번 장 승부하셔야 됩니다. 제2의 HMM 제가 또 오늘 치왕에서도 좀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 더더욱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나는 매일매일 만나보고 싶은데 장중에도 명승부사님과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명승부사님 아래에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이렇게 딱 계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나는 QR코드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이 저희 방송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 119 출발을 해볼 텐데요. 힘차게 출발을 알려볼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자,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자, 명승부사 수요일마다 저 명승부사가 찾아뵙고 있는데 제가 시황적으로 또 이번에 조심해야 될 섹터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저 좋다고 했던 전기차 배터리도 좀 조심하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LG화학 같은 것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쪽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것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언급을 드릴 테니까 뭐가 좋을까?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음식료 이런 것도 소비들 많이 될 것이고 그동안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해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운수 창고업이죠. 운수 창고업은 여행도 많이 갈 거고 또 물동량도 늘어난다면은 그 운수 창고업의 대장주인 HMM이 있습니다만 뭐 그쪽 관련해서 운수 창고 비행기라든지 항공주들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뭐 증시는 거래량이 좀 소폭 하락 줄어들면서 뭐 증시가 좀 찌글찌글합니다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 항공이죠. 아시아나 항공 오늘 특징주로 이제 내수 소비 활성화가 앞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한항공과 합병 얘기가 있으면서 아시아나 항공도 좀 올랐는데 항공주들이 합병되고 앞으로 추석 이후 여행객이 1억 명이 넘는다. 뭐 비행기 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요 항공주들도 뭔가 관심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죠. 음식료 업종입니다. 자, 지금까지 음식료 업종들은 이상하게 조정만 주고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음식료 업종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뭐 특징주로는 샘표식품이죠. 저희 노란톡에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톡에도 제가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드리니까 오셔서 종목 상담 받고 자기 나 좀 빨리 안 해주신다고 오늘 그죠? 뭐 화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 좀 지그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고수분들이 저희 또 노란톡에서 수익을 인증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뭐 수익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겠죠. 자, 음식료주도 큰 장이 좀 오고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조선철강주도 좀 많이 조정이 왔는데 저는 뭐 괜찮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은별 씨에게 또 오늘의 선물 소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오늘 밤에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서 핏빛으로 보이는 블러드문이 관측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보름달이기 때문에 슈퍼 블러드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기월식이 3년 만에 관측되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보름달을 보면서 함께 소원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8시 9분에 개기월식이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소원 빌기 바랄게요. 어떠한 소원을 빌어야 될까요? 모두가 다 수익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최대한 디테일하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는 게 수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저희에게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4번이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같은 경우에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명승부사님께서 디테일한 전략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님의 칭찬, 명승부사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 문자를 보내주신 다음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나는 종목상담 읽고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를 정확하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장중에도 명승부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으로 가는 길 차근차근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의 또 어려운 고민 오늘도 들어드려야겠죠. 자, 전화 상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에서도 노란톡에서도 지금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담해 주시는 저희 또 본부장님이 계신데 힘들어요. 순서를 좀 지키시면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뭐 입장 방법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와 QR코드 통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디 사세요? 아, 저는 서울 광진구예요. 아, 광진구요? 네. 그리고 뭐 저 광진구에는 좀 뭐가 유명한가요? 광진구. 광진구에는 있어요. 예? 네, 아, 광진구는 그냥 살기 좋습니다. 아, 그래요? 살기 좋군요. 네. 자, 어쨌건 뭐 어떤 종목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저는 교보생명이고요. 교보? 그, 아, 교보증권. 증권. 네. 아, 교보생명 네. 증권이겠죠? 예, 예. 교보증권. 네, 네. 네, 그래서 8,570원에 매수했는데 비중 10%예요. 8,500원에 매수했는데 어유, 9,3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네네. 다시 8,80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죠? 자, 근데 주식이, 쉬운 주식은 아닙니다. 저 교보증권, 뭐, 증권주를 좀 투자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인터넷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네, 알게 돼서. 네. 매수해봤어요, 네. 야, 근데 이 회사가. 네. PR이라 그러죠? PR. PR이 아하.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10년치 영업이익을 통해서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분석하는 건데 네. PR이 3.7배예요. 3.7배에 배당도 뭐 엄청 주는 것 같아요. 배당도. 배당도 많이 줍니다. 주식을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좀 갖고 있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뭐 미래 약간 수익이신데 이제 다시 손실로 가면 어떡할까 좀 걱정이신데 어쨌건 뭐 수익이시니까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면은 뭐 내년도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건데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는 주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증권주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뭐 주가가 이 올랐다가 조정 왔다가 최근에는 또 이렇게 올랐다가 뭐 조정 왔다가 좀 이러고 있는데 뭐 추세를 네. 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요 추세. 그죠? 그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8,700원을 지지하느냐가 관건인데 네. 최근 그래도 이제 증시가 거래량도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증권사들도 네. 실적이 어쨌건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쨌건 수익이신데 좀 못 파셨다라고 본다면은 최근 뭐 대응의 영역이겠죠.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장기로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 예. 네. 여기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은 9,000원대에 이 저항이 있습니다. 본래 이제 저항이 보통 이 주식이 이 상단 저항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볼렌저 밴드가 네. 그러면 고기에 저항을 맞으면은 못 가거나 다시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단기 목표치라고 좀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이 크게 막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이나 일봉은 어쨌건 오늘 자리를 좀 깬다. 그리고 수익이신데 손해나시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비중을 한 5%만 줄여보세요. 비중 5%만 가져가시고 또 이제 네. 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소비재 관련주들도 음식료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찾아서
저희 네.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어떻게 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어쨌건 뭐 수익이신데 잘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네. 요즘 들은 요즘 시대 보기 드문 수익이세요. 아,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먼저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보다 더 많은 수익으로 잘 나오실 일만 남았는데 9,000원 꼭 시원하게 돌파하시기 바랄게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9,000원 돌파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그 마음 가득 담아서 돌림판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9,000원 돌파! 9,000원 돌파! 이왕 가는 거 만 원까지 가서 호가가 좀 변경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와,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꼭 전문가의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네, 한 2주 정도 네,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첫 번째 스타트부터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해결하시고 좋은 선물까지 푸짐하게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USB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USB 원하시는 분들은 명승부사님을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명승부사 네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노란톡 한번 들어가서 명승부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깔끔하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가능한 주소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좋은 선물 받아가셨네요. 자, 다음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종목을 투자하고 계세요? 아, 그 성신양회고요. 성신양회. 예, 1,3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예, 비중은 15% 갖고 있습니다. 15% 정도 비중을 세웠는데. 그래도 좀 이것도 올랐어요. 그죠? 예, 예. 이야, 성신양회. 성신양회를 좀 매수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게 좀 건지 뭐 요즘 아파트 뭐 신축이라든가 뭐 이렇게 재건축 뭐 이런 게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이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예, 성신양회 저도 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주가가 뭐 요동을 쳐서 주식이 좀 쉽지 않은 주식이에요. 네네네. 하지만 요즘에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의 이유를 보면은 최근 이제 건축 현장에 시멘트가 없어서 난리래요. 시멘트가 없어서. 네. 시멘트가 막 뭐 가격이 폭등한답니다. 자, 그 지난 뭐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렇게 뭐 길거리에 뭐 시멘트 쌓아놓고 크게 막 그랬잖아요. 막 먼지 바람 불고. 그것처럼 중국에서 그렇게 시멘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단속했어요. 타랑 설비나 이제 그런 환경 설비를 안 하는 시멘트 회사들은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저가 시멘트들이 그런 설비들을 해야 되는 안 하면 네네.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면서 많이 좀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사 수위를 입으면서 게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도 성장하고 있고 한국도 네네. 이제 뭐 저 뭐 뭐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식이, 저는, 어쨌건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상승을 좀 줬지만, 네. 차트적인 것과 또 업황적인 걸 보면은 저는, 요번에는 제가 이제 돌파 차트, 저의 네. 차트 중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목표가를 좀 정해보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걸 본다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 빨간 선 부근에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뭐 아주 강한 종목일 경우 대부분 요 위에 상단까지 가서 거기서 끝나요. 네. 거기는 뭐 이제 최근에 철강주 뭐 세아베스트리고 뭐 다 거기다 걸렸어요. 그리고 무슨 저 포스코 강판이고 뭐고. 그죠? 근데 거기까지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건 이제 평범한 주식들은 이 자리가 좀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매수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이제 매수로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업황이나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그 전에 나빴다가 이제 좋아지고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이 연봉 월봉원 차트를 보면은 항상 한 번씩 2만 원 부근까지 몇 년에 한 번씩 올라요, 이 종목이. 네네. 그럴 경우 좀 입절가를 저는 한 12,000원 정도 잡으시고 한 뭐 2만 원까지, 18,000원 정도까지 한번 그냥 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예. 어쨌든 뭐 지금 뭐 수익을 조금 내시고 계시고 어제 시장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좋잖아요. 네네. 시멘트 가격도 좋고 그리고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좀 보유하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성신양의 뭐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좀 시멘트주들도 좀 핫했는데, 네네. 핫하기 전에 사야지. 너무 핫해지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목표가는 괜찮으셨어요? 아, 예. 좋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2만 원, 그러니까 18,000원까지 잡아주셨는데 거의 두 배예요, 그렇죠? 예예예. 예. 네, 우리 성장님께서 꼭 말씀해주신 목표가까지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돌림판을 돌리려면 시청자님의 멘트가 필요한데요. 시청자님께서 이제 목표가가 두 배가량이기 때문에 묻고 더블로 가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시원하게 돌려볼게요. 묻고 더블로 가. 네, 묶어 더블로 갑시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선물도 좀 푸짐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치킨 8조각을 지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네, 저희가 맞습니다. 선물 문자로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꼭 네네네. 목표가 달성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행복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과 함께 디테일한 전략들 잡아가는 시간 명승부사님과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종목도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요, 저희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계속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최대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고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아가실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명승부사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한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대신에 정확하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 또 바로 저희 노란톡에서도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좀 수익 나신 분들이 많이 전화를 했어요. 웬일인지. 이런 장에 수익이 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고수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다음번은 또 어떤 종목으로 전화를 주셨나 궁금합니다. 자,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네. 종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 펜오션이요. 펜오션이요, 펜오션. 펜오션 수익 나셨어요? 손실이세요? 손실이에요. 아, 조금 손실이세요? 네. 이게 손실 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예? 네. 그죠? 펜오션도 네. 좀 몰랐는데. 근데 왜 HMM을 안 하시고 펜오션을 하셨어요? 아,
HMM 갖고 있어요. 아, HMM도 있어요? 네. 크, 해운주에 아주 뭔가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인 것 같은데 HMM은 올라가는데 펜오션은 자꾸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펜오션도 많이 오를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내려오면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제가 알 수 있다. 일목과 볼렌저와 또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제가 요 수급 분석을 통해서 좀 차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뭐 BDI 지수도 앞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선이 떴어요. 컨테이너선. 그죠? 컨테이너선. 펜오션은 이제 BDI 지수라 그래서 벌크선 운임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리 계약한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운임 지수가 높아진다고 뭐 바로 이게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미리 고정가 그러니까 변동금리 아시죠? 네. 무슨 금리 그것처럼 고정금리로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펜오션은 고정금리는 아니다. 이 BDI 지수가 올라가면요 회사의 기업이 매우 실적이 매우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손실이세요. 그래도 많은 손실은 아니신데. 네. 예. 4% 정도요? 예. 그래요? 아, 3% 정도 손실이세요? 매수가가 얼마신지 정도. 말을 안 하셔가지고. 아, 매수가요? 7,260원이요. 7,200원? 7,200원? 손실이다. 7,260원이요. 아, 7,260원이면은 비중은 얼마 되세요? 30%요. 30%? 네. 좀 많은데. 네. 많은 손실은 아니시네요. 뭐 저 손실에서 조금 됐다가 그나마 다행히 어제 좀 올라오고, 그죠? 네. 네. 근데 오늘은 또 떨어졌어. 네. 그러면서 좀 수식이 날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종목 선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 네. 예. 운수 창고업이 잘 오르고 있어요. 운수 창고업에는 해운업, 뭐 비행기, 그죠? 네. 뭐 그런 쪽 그 운수 창고업 차트가 뭐 업종 차트를 한번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운수 창고업의 이 차트입니다.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운수 창고업은 꾸준하게 상승을 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가고 있죠. 증시는 별로 안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업종 주식을 보실 때. 네. 어느 업종이 차트가 가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운수 창고업은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운수 창고업에 속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쪽 업황이 좀 좋다는 뜻이고요. 자, 펜오션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대장주는 아니다. 대장주는 그래도 HMM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6,900원, 700원 자리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를 이하로 내려갈 확률 자체는 많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제가 볼 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8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아,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 오면은 너무 비중이 또 많아요. 30%면은. 네. 예, 비중은 한 20% 미만만 보세요. 그 또 네. 새롭게 좀 좋아지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네.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략 좀 괜찮으셨나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뭐 소원 빌고 싶은 거 있으세요? 소원이요? 네. 오늘 보름달이 뜬다 그래서 제가 대신 빌어드리려고요. 네. 계좌가 다 빨간불이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돌림판이 보름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간 계좌라고 네 글자 외쳐주시면은 제가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빨간 계좌. 네, 우리 시청자님 계좌 모두 붉게 물들세요.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제가 방송 끝나고 또 소원도 빌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선물이
와, 붉게 되실 것 같은데요? 양념치킨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 전에 팬오션 꼭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한 분 한 분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도 내계좌의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시죠?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발빠른 상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54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을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실 때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USB 신청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아, 나는 정말 USB 받고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실 때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한 시간 너무 짧죠, 여러분들? 저도 너무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명승부사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어렵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발빠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예. 자, 이렇게 또 우리 전화 연결로 세 분에 대한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 HMM으로도 수익도 나시고 펜오션도 제가 볼 때는 이 시청자분들도 한 3-4%도 하락한다면은 뭐 비중 5% 정도 관심을 두셔서 뭐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차트의 모습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자 상담, 또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또 주셨나요? 7389님이세요. 7389님, 한국전력 25,800원 35%입니다. 방송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매도 시점 알려드리세요 했는데 한국전력 뭐 오늘 사셨는지 어제 사셨는지 최근에 뭐 오늘 사신 것 같아. 아닌가? 그렇죠? 25,800원이면은 25,800원이면 오늘 장중에 가격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뭐 사셨을 리는 없고 오늘 뭐 올라가니까 쫓아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쫓아서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종목이 좀 맞아요. 아주 잘 사신 것 같아요. 자, 뭐 단기 매매를 좋아하실 분인데 제가 볼 때는 28,500원 정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500원에 반절 차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28,300원. 28,300원이 오나 안 오나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406님이 매드팩토. 야, 신규 상장주로 또 이것도 이제 뭐 뭔가 최근에 핫했던 종목인데 보면은 매드팩토라는 종목들이 종목같이 보통 이 최근 종목들이 바이오주도 그렇고 코스닥 신성장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유동성 장세에는 이제 돈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다가 이제 이것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받아줄 뭐 큰 손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좀 많이 좀 세고 있습니다. 자, 뭐 실적적인 것을 제가 본다 하더라도 매드팩토 실적적으로도 약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또 수급도 그렇고 역시 영업이익이 좀 적자지 않습니까? 적자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좀 주의하실 게 앞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꼭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그죠? 하다못해 이제 해운업도 안 좋다가 좋아질 때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8,000원에 사셔서 계속 하락하니까 좀 손실이신데 저는 이제 비중 단기적으로 제 차트적으로는요 그래도 73,000원 정도를 더 깨고 내려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반등이 올 때마다 뭐 비중을 좀 줄이시고 상승을 한다면은 저는 95,000원까지는 그래도 상승 밴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이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기는 차트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또 유튜브에서도 상담을 좀 보셔야겠죠. 자, 어떤 걸까요? 신기영 님이 여러 가지 좋은 또 HMM의 남자 명승분산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예, 녹십자 신가영 님이시죠. 녹십자가 40만원, 녹십자를 40만원에 사셨는데, 아이고, 40만원인데 지금 35만원이네요. 35만원 녹십자. 자, 뭐 이것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또 많이 올랐었고,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또 모더나 관련해서 좀 관심을 끌었던 주식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는 이 주식이 막 힘차게 오르지만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시기잖아요. 저희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마저도 이제는 조금 저는 차익 관점으로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고점에서 하락하더라고요.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저는 차익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익이 아니라 손실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한 4만 원대 반등이 온다면은 좀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그 대신 뭐 제가 차트적으로 볼 때 이 주식이 31만 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기업이니까 저는 31만 원 정도가 오면은 뭐 조금 사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 상담까지 좀 알아보셨는데 또 이제 한 분이 또 한 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님이 코세스. 자, 코세스를 사셨는데 잘 빠졌나? 오늘 9,200원 10%에 오늘 고점에서 잡으셨다. 자, 이렇게 저는 사둔 것이 급등을 해야지 급등하는 걸 쫓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투자 방법이에요. 저도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그런 것들이 급등하잖아요. HMM 같은 경우 15,000원, 20,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알아서 많이 올라가서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나셔야 되는데 오늘 급등하는 걸 쫓아간다. 누군가는 저 밑에서 사서 매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역시 뭐 코세스 같은 경우 반도체 업종의 종목이고 코스닥의 작은 종목인데 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2차 전지, 반도체, 글쎄요. 그죠? 그 종목들을 투자해야 될 때는 과거 어렵고 이 반도체 업황에 실적이 안 좋고 하이닉스도 5,000원대, 5,000원대, 10,000원대 치킨 런 게임으로 뭐 안 좋다고 할 때지 이제 와서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 저는 뭐 아직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해운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뭐 손실 나서 단기로 보셨다면은 이제 단기 대응을 하시고 오늘 제 차트로 한번 보면은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은 얼마에 매도하라고 했을까라고 보시면요. 이 주봉 볼랜드 상단인 9,600원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9,600원에 이게 이 종목의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그거보다 더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뭐 그게 기다렸다가 온다면은 뭐 좋겠죠. 하지만 저는 뭐 쉽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하락으로는 7,100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다. 아니면은 그 시간이 아까우시다면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실 났으니까. 오히려 저 매매를 줄이시고 그냥 급등주 쫓아갈 때마다 더 손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매매를 좀 지양하시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또 문자와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을 좀 상담해드려서 네 분이나 상담드렸는데 좀 손실난 분도 있고 약간 오늘 한국전력 뭐 수익 나신 분도 있습니다. 뭐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실력이 중요합니다. 자, 많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저희 뭐 USB로도 제 강의를 드리니까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은별 씨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은별 씨.
네, 오늘 오랜만에 네 분이나 상담을 받으셨네요. 제가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전력 상담을 받으신 7389번님,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또 소형 원전 이슈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다시 한번 슈팅 나와서 꼭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한국전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선물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고요.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문자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메리카노 드시기 전까지 꼭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매드팩토 상담을 받으셨는데 지금 정말 많은 손실 구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선물 꼭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세요. 과연 7만 원대라서 좀 손실이 구간이 크신데 꼭 본전까지 오시길 바라면서 매수가까지 반등하길 바라면서 선물은 한 바퀴가 그대로 돌아서 아메리카노가 당첨이 되셨습니다. 우리 매드팩토 상담 받은 시청자님도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선물을 받으실 분입니다. 가장 먼저 신가영님, 녹십자 상담 받으셨고 또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꼭 매수가로 잘 나올 수 있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수익 실현 기원!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성자님께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말을 많이들 담아서 보내주실 계신데 과연? 그렇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진심으로 바라면서 전문가 유료 상품 두둑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이나영님이시고요. 코세스 상담을 받으셨는데 제가 빠르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이나영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조금 속상하실 텐데 선물은 푸짐한 치킨 8조각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신가영님, 이나영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오늘 날짜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오늘 내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냥 기본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전문가 유료 상품은 2주 정도 기다리시면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꼭 풍족한 선물과 함께 수익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 함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명승부사님의 USB를 받아서 난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USB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한 시간 너무너무 짧아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노란톡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 가능한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한 시간 빠른 6시에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내일은 6시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내일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승부사님과 함께 전략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한 다양한 이야기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 알아볼게요. 네, 내일장과 함께 또 다음 주 저는 수요일에만 볼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저의 관심주와 함께 눈여겨봐야 될 섹터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잖아요. 그럼 코로나로 큰돈 벌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한몫 챙기시려는 무슨 치료제나 뭐 백신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누가 또 끌어올려줄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것을 찾는다면은 주변에 이제 많이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이제 호텔도 많이 가게 됐죠. 호텔도 뭐 비행기 타고 여행도 많이 가게 될 것이고 뭐 그런 쪽에 수급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 이미. 그죠? 자, 명승부사의 노란톡에서도 저런 그런 쪽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시황과 그런 것들을 매일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음식 요주들도 막 하고 있고 또 저의 관심주죠. 관심주. 앞으로 저는 코로나 이후 가장 좋아질 것이 뭘까? 또 미래 사업이잖아요.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 택배 사업, 택배 사업. 그리고 택배와 함께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보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운 업종에 또 HMM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제가 3개월 전부터 매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HM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 매수가 자체를 4만 2천에서 3천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좋은 종목은 조정이 왔다가 금방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HMM 같은 종목을 왜 또 제가 발굴하게 됐느냐. 노란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 일목균형표와 이제 볼렌저밴드 그리고 또 수급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적자였잖아요. 적자.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게 될 때 너무나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제가 볼 때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HMM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HMM에 대해서 저는 매번 이거를 이제 보유하는 입장이고 또 말을 드리기 때문에 별로 부담감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얘기하면 우와 너무 올라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자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주식이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HMM입니다. 자 어쨌건 지난주 리뷰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난주는 42,000원 때 또 한번 비중 5에서 10%만 관심을 두시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장중에 5만 원까지 상승을 줬습니다. 자 지난 첫 방송 때 뭐 2만 원대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더 무섭게 됐어요. 뭐 시장에 이런 쉬운 주식이 있나? 사기만 하면 수익 나는 뭐 좀 신기한 주식이죠. 외인 기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조정이 온다면은 똑같이 4만 2천, 4만 3천 밴드가 온다면은 있는 것은 보유하면서 오히려 매수 대응하겠다 말씀드려보겠고요. 그 자리가 올지 어떨지는 저도 지금은 이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 종목의 이제 실적적인 것과 장기 연봉을 본다면은요. 저는 아직도 뭐 이제 한 어깨 정도, 허리 정도 오지 않았나. 허리에서 뭐 어깨 사이 이 정도 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HMM 뭐 장기 보유 계속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장이 어렵잖아요. 뭔가 추세가 꺾이고 남들이 좋다고 했던 종목들 뭐 슈퍼 사이클이다 하면서 전 2차 전지 반도체도 그저 글쎄요라고 하고 있어요. 업황이 나빴다가 좋아지는 쪽에 투자하시라 말씀드리면서 남들과 다른 길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명승부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알차고 유익하게 보내셨나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담긴 USB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과연 당첨자분은 어떤 분일까요?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섯 분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번호가 맞다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USB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 목요일 오후 6시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특별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월화 요일에 남자 매도의 신 홍프로님이 6시에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6시에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어떠한 종목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내일 방송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